알았어. 이 형 또 왔네? 형 또 혹시 뭐 뭐가 클 때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무심하게 고추가 클 때? 그거 보면 아 얘 진짜 남자구나 할 수 있긴 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만한 주제는 남사친이 갑자기 남자로 보이는 순간. 분명 얘가 그냥 친구였어. 분명 그냥 얘는 그냥 내가 얘를 좋아할 리가 없어. 고백하면 진짜 내가 욕할 것 같고 그냥 맨날 쌍욕 박으면서 친했던 남자인데 갑자기 어? 오, 얘 멋있다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같이 이야기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켄지 누구 있구나. 아 나도 좀 공부해 가게. 나도 여사친 꼬셔야 될 거 아니야. 나 공부하려고 이 컨텐츠 하는 거예요. 너네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곳 내려갈 때 손잡아 줄 때 약간 달라 보임. 아 약간 너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도와주는 모습. 무거운 거 너무 쉽게 번쩍 들어줄 때 어 그 확실히 있지. 이게 어쩔 수 없이 남자가 힘이 좀 더 세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잖아요. 남사친이어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진짜 엄청 무거웠는데 아무렇지 않게 툭 들면서 그냥 가져다 준다든지 이런 포인트들. 그러니까 약간 근데 대체적으로 뭔 느낌이냐면 좀 무심해야 되죠. 약간 그냥 야 잡아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지. 친구 같은 느낌으로 마치 설렐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아 줘봐 내가 들어줄게 이런 느낌으로 그냥 듣는데 아무렇지 않게 들고 가는 거야. 이런 거잖아. 아무렇지 않은 듯 도와줄 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힘이 세가지고 도와준다든지 뭐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준다든지 근데 아무렇지 않게. 어깨 나도 느낌 알았어. 이 형 또 왔네? 형 또 혹시 뭐 뭐가 클 때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무심하게 고추가 클 때? 그거 보면 아 얘 진짜 남자구나 할 수 있긴 해. 남사친의 그거를 어떻게 아냐 이거지. 아니 저 사람 평상시에 후원 졸라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컨텐츠 할 때만 등장한다? 누가 심어둔 거 같아. 혹시 편집자가 심어뒀나? 웃긴 포인트 만들려고? 딱 이럴 때마다 나오네. 딱 얘기하니까 나오네. 손이 클 때 이거 좀 보이는 거 같아 채팅에. 손이 클 때 어때요? 그러니까 손 사이즈 잘 몰랐는데 그냥 갑자기 뭐 만지고 있는 거 봤는데 손이 나보다 막 두 배 세 배 커 이런 거 어때요? 세 배는 좀 징그럽고 두 배는 개설렌다고? 세 배는 좀 많이 크긴 하지. 키 차이 느낄 때 그러니까 약간 손이 클 때 비슷한 거네. 그러니까 약간 피지컬적 차이를 느낄 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가 평균 신체 사이즈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가 훨씬 크잖아. 그래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오 얘 키 크네? 오 얘 어깨 넓네? 오 얘 근육 빵빵하네? 이런 거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걔가 과시한 게 아닌데 나 혼자 느낀 거지. 이런 거 좀 있나 보네. 피지컬적 차이를 느낄 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후드티 잘 어울릴 때? 이거 어때요? 이거 무슨 포인트야? 아 뭔지 알 것 같다고? 아 약간 프리한 모습이 좀 잘 어울려서 섹시해 보이는 건가? 후드티 갈아입고 올게요. 아 약간 댕댕미 같은. 어 야 이거 진짜 의외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지금 동의하는 사람 많아요. 남자들이 이제 후드티 핏 존나 봐야겠다 이제 집가서. 후드티 핏 어깨 좁아 보이면 안 되고 어깨 넓어 보이고 모자 각 살아있어야 되고 몸이 좀 굽어 보이면 안 되고 그 뭔지 알죠? 후드티 입어도 좀 섹시해 보일 줄 아는 그거 뭔지 알죠? 그거 남자들 잘 관리해야겠네. 어 저것도 약간 있는데? 같이 걷다가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괜히 든든할 때 어때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집 가는 길 같아가지고 그냥 같이 가고 있는데 무서운 사람 오고 있어. 근데 얘 있으니까 좀 안 무서운 거야. 아 얘 남자구나 이런 포인트 어때? 그래도 얘 남자였지? 좀 든든하고 아 인정. 야 이거 인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분들. 괜히 든든할 때 의외의 포인트. 남자들 어깨 운동 많이 해야겠다. 같이 밥 먹으러 가서 밥 6그릇씩 먹을 때? 미친. 야, 그거 진짜면 애들 지금 밥 존나 많이 먹는단 말이야. 괜히 그거 여기다 쓰면 사람들 공깃밥 몇 그릇씩 먹는지 그거 노력한단 말이야. 내가 남긴 음식 대신 싹싹김치 해줄 때? 그니까 그거는 그냥 약간 노예를 키우고 싶은 거 아니야 그냥? 밥 앞에다 두고 밤 6그릇씩 먹고 내가 남기면 다 먹어야 되고 누구랑 가는데 좀 무서우니까 좀 든든해야 되고. 아 근데 진짜 많이 먹는 거 보면 남자구나 함? 아 그런 게 있나? 많이 먹을 때? 어 야 근데 진짜 사람들이 좀 동의를 많이 해. 많이 먹을 때 좀 남자로 보이네. 와 역시 남자네 하고 느낀 적이 있대 사람들이. 고무장갑인 모습이 잘 어울릴 때. 그냥 설거지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 아니야? 고무장갑 끼는 남자가 역시 남자였지? 냄새 좋을 때, 향기 좋을 때 이거 어때요? 좋은 향 날 때 향수 냄새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좋은 향이라는 것도 뭐 향수가 있고 섬유유연제, 샴푸 냄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섬유유연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섬유유연제에서 좋은 향기, 그러니까 옷에서 좋은 향기 날 때잖아요. 향수 냄새 말고 무조건 섬유유연제.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향수 자체가 섬유유연제 같은 향수들이 있어요. 뭔지 알지? 비누향 같은 거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뭐야 스너글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고 아예 섬유유연제랑 같은 냄새로 나오는 향수들이 있어. 그런 건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포근한 향이 좋다는 거죠? 그럼 포근한 향. 오케이 오케이. 섬유유연제 냄새. 섬유유연제 같은 냄새입니다. 섬유유연제 같은 포근한 향. 근데 포인트는 자기는 좋은 향 나는지 모르고 자기는 향수 뿌린지 모르고 향수 같은 느낌이 나면 안 된다. 뭔가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하는데 도와줄 때 이런 거 어때요? 척척 박사 이런 거 어때요? 여성분들 잘 모르는 거 막 고장 나는데 남자가 와서 척척 박사로 해결해 줘. 이런 거 어때? 근데 그거를 되게 친절하게 알려줘. 생각보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어떤 포인트냐면 그러면서 썸탄 애들 많이 봤어. 학창 시절에 수학 잘하는 남자애가 있어. 공부하고 싶어하는 여자애한테 친한 사이였는데 알려줄 때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야. 말투가 되게 친절해. 원래는 막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친했던 애들인데 갑자기 이거 알려줄 때 말투가 바뀌어. 그래가지고 알려주는데 좀 설레. 이런 거 어때요? 그래 지금 계속 나왔던 거 있어요. 운동 엄청 열심히 할 때 이런 거 어때요? 땀 흘릴 때, 잘할 때. 아, 운동 잘할 때? 그냥 운동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 다 지울게. 이거 다 지울게. 잘할 때. 죄송합니다. 오케이 다른 거. 본업 잘할 때, 자기 일 열심히 할 때, 자기 일 집중할 때 좀 달라 보이는 경우 많다 그러잖아요. 자기 일에 엄청 열심히 해. 이거 반응 뜨겁습니다. 이거 인정이다. 이거 인정입니다. 최고다, 멋있다,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긴 해. 저도 제가 이상형 리스트 중에,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이상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본업에 자부심이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확실한지 이게 있다 그랬잖아요. 저도 본업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 잘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이거 중요하네. 본업 잘할 때 이거 별표 하겠습니다. 별. 잠깐. 동물이랑 장난치면서 웃는데 여드름 없는 뽀얀 얼굴일 때? 잠깐만. 동물이랑 장난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장 같은데 그러면? 그냥 여드름 없는 뽀얀 얼굴을 좋아하는 너의 이상형을 얘기한 것 같아 이거. 뭔가 이상해 지금. 예의 바를 때? 그러니까 나한텐 분명 막 친하게 대하고 편하게 대했던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고 어린아이한테 너무 잘하던 친구야. 나한테만 되게 친근하게 대했던 거지. 예의도 별 주라고? 예의 바르고 본업 잘할 때? 나한테만 애 같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어른이고 되게 잘한 거야. 그 포인트 맞는 것 같아. 내 앞에서 엄청 애 같고 애기처럼 굴고 엄청 친한 친구로 지냈는데 다른 데서 보니까 본업 잘하지. 부모님들한테 잘하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일 잘하고 이런 거야. 그런 게 좀 멋있는 포인트네. 아, 이 포인트 알겠다. 야, 근데 이거 많이 있는 것 같아. 꾸민 모습 보다가 후리한 모습 볼 때. 또는 반대. 후리한 모습만 보다가 꾸민 모습 볼 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포인트. 한 가지 모습만 보다 다른 모습 봤을 때 갑자기 좀 남자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 친한 친구면 반대. 후리한 모습만 보다가 꾸민 모습 볼 때. 그러니까 보통 그냥 학교 다니거나 뭐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후리후리하게 지냈는데 뭐 누구 결혼식을 가면서 같이 이제 꾸며야 될 상황이야. 어쩔 수 없이 격식을 차렸어. 근데 존나 잘 어울려 정장이. 세미 정장 입고 왔는데 너무 멋있어. 약간 이런 포인트들. 그러니까 너한테 잘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를 가서 자연스럽게 꾸몄는데 그게 갑자기 어? 막 내리던 머리 갑자기 올리고 나 보려고 입은 거 말고 일 있어서 입은 거 색다름. 근데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나 만났는데 갑자기 꾸며서 오면 이 새끼 뭐야 호들갑이야 이럴 텐데 자연스럽게 격식 차리는 자리를 가게 돼서 자연스럽게. 여성분들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옛날부터 내가 느꼈는데 여성분들은 이게 다 있어도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아야 돼. 그게 포인트인 거잖아. 그게 진짜 어려운 거야. 남자들은 뭐 예를 들면 예의 바를 때야. 그럼 그냥 예의 바르면 돼. 예의 바르면 끝이야. 뭐 직설적으로 예의 바르던 간접적으로 예의 바르던 예의 바르면 끝이야. 근데 여성분들은 이게 예의도 내 앞에서 너무 바르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래 예의 바른 애였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교육 잘 받고 가정환경 잘 해가지고 가정교육 잘 받아서 예의 바른 느낌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오늘은 남사친이 갑자기 남자로 보이는 순간 메모장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맞자고